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유료 회원 포트폴리오 분석 좀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릴게요. 주식 수가 너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그리고 제가 제시한 종목 두 개. 16개 종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주식 시장이 급변동할 때 손을 못 써요. 그냥 그대로 들어오고 가겠다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14개를 일일이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다가 아니다 싶은 것은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 본인이 하시고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싶은 것은 좀 더 짚어나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플레이 위드 36,000원 가지고 계신데요. 플레이 위드는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17,300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17,300원을 뛰어넘어도 2만원권 넘어가기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 여기 저항이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 내가 팔면 그 종목은 올라가고 내가 그죠? 안 던진 거는 내려가고 하니까 멘붕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수록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일단 하락 추세에서 강하게 반등해 놓은 것은 좋습니다. 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여기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크게 무너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 자리니까 자꾸 윗골이 달죠. 올라가도 17,000원권 쉽게 넘어가기 힘들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2만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넘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것은 조금만 더 지켜보십시오. 14,000원 깨지면 좀 줄여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음 삼성 SDI 어저께 통화하면서 잠깐 말씀드렸고 256,000원이니까 이거는 조금 들고 가십시오. 이거는 그래도 2차전지에 최강재에 가까우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흐름으로 들고 가면 이것은 손실폭 줄여낼 수 있다. 수익도 바라볼 수 있다. 256,000원이니까 여기에서 진통을 좀 겪을 겁니다. 여기까지 강하게 잘 갔거든요. 그러면 안 무너지고 여기서 잘 버티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좀 흔들렸습니다. 2차전지가 크게 좋은 건 없어요 지금. 그러나 뭐 SDI가 워낙 탄탄한 기업이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시라. 그래서 본인 단가 인근에서 만약에 필요성에 의해서 좀 줄여야 되겠다 싶으시면 저항받으면서 왔다 갈 때 할 때 조금 줄였다가 나머지 보유하셨다가 275,000원 인근 여기까지 올라가면 적당히 청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밑으로 더 처지면 이건 조금 더 버텨보십시오. 그 다음에 윈 하이텍 저항권입니다. 20일까지는 올라왔습니다만 가격이 3,700원이니까 본전 포기하십시오. 본전 안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처지면요 워낙 좀 바닥은 다졌는데 여기 폭이 상당하잖아요. 그죠? 여기 밑으로 안 내려간다 보장 없어요. 너무 가벼운 종목입니다. 천짜리 이런 건 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행히 올라타서 2,000원을 돌파한다면 한 2,500원권 정도까지 그리고 더 좋게 간다면 3,000원권까지도 갈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당장은 가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흔들흔들 할 때 밑으로 처진다면 이거는 물량 축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누리 플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딱 지금 저항받고 있는 자리인데 그죠? 이것도 반토막입니다. 그죠? 카페 포인트가 너무 안 좋아요. 7,050원입니까? 500원입니까? 7,500원이면 여기 팔아야 될 자리 들어갔죠? 이거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샀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더라도 이런 데서 사야지.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여기 꼭다리니까 안 되는데, 그죠? 이것도 본전 못 갑니다. 자, 월요일날 만약에 처지면 청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올라탄다면 5,000원 인근까지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4,600원 정도. 당장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올라타야 됩니다. 밑으로 크게 밀린다 싶으면 청산하시길 저는 권유 드릴게요. SK 네트워크스
SK네트워크 이거는 가격이 맞습니까? 어쨌든 주가 흐름을 보자면요, 이것도 강하게 갔으면 그대로 잘 가야 되는데 그대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저항에 맞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4,750원 여기가 저항이고 또 올라가도 4,800원이 저항입니다. 여기를 잘 뚫는지 보시고, 그죠? 이걸 잘 뚫는지 보시고 뚫고 올라가면 5,200원 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더 처지면 또 힘들어지죠. 이것은 강하게 밀리면 현금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청산하십시오. 그죠? 올라타도 많이 못 간다가 제 의견입니다. 4,800원 정도 넘어가기 힘들어 보인다. 제 의견이에요. 코롱 인더. 코롱 인더. 자, 이런데 포인트가 파는 포인트거든요. 본인 단가가 너무 높네. 그죠? 파는 자리입니다. 파는 자리. 올라가다 밀리면 팔아야 돼요. 하지만 지금 20일 인근 지지권이니까 여기를 무너뜨리면 매도 의견입니다. 20일 무너뜨리면 매도 의견이요. 그리고 올라타도 지금 32,000원권이 상당한 저항입니다. 32,000원. 메모 잘 하십시오. 오늘 이후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32,000원. 여기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다. 제 의견이에요. 여기를 버텨야 되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안 좋습니다. 깨고 내려가면 물량 축소. 올라가도 32,000원권에서 적당히 청산하시길 권유드릴게요. 이거 아닌가? 6일 CN. 6일 CN하고 6일 CNF하고 다른 겁니까? 아, CNS하고 다른 겁니까? 한번 다시 검색해 볼게요. 6일.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6일 CN이 됐으니까. 자, 이것도 어저께 던지는 자리입니다. 어저께 던지는 자리예요. 그죠? 왜? 여기 강력한 저항 자리입니다. 강력한 저항 자리예요, 여기.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 무너졌거든요. 강하게 올라와서 다행입니다만, 여기에서 튕겨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다가 제 의견입니다. 2158원 여기 인근 오면 적당히 청산하시길 권유드릴게요. 더 처진다? 더 처지는 것도 안 좋아요. 더 처져도 청산 의견입니다. 너무 아쉬우면 더 처지면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요. 만약에 반등 나오면 2158원은 전량 매도 의견입니다. 한미약품. 자, 단가를 잘못 적으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미약품 바닥에서 탈피 시도 나옵니다만 27만 2천원 여기 넘어가기 상당히 애로 있다. 더 가봐야 29만 3천원이다. 여기 강력한 하락 추세에서 낙폭 심하고 다행히 반등 좀 나왔습니다만 흔들흔들하는 흔들림이 아주 큰 종목이네요. 27만 5천원에서 튕겨 내려온다면 물량 조금 축소하시길 권유드리고 더 올라가서 29만원 인근 오면 전량 매도 의견입니다. 넷마블, 닥터케이도 좀 관심 있는 종목인데요. 16만 천원이요. 주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죠? 반토막이 속출이잖아요. 이거 뭐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다행히 넷마블은 하방 경직입니다. 하방 경직. 여기를 안 깨고 그냥 쫙 거의 박스 형식으로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이걸 하방 경직이라 하거든요. 하방 경직이니까, 이건 좀 들고 가십시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좀 있으니까. 91,000원만 안 깬다면, 91,000원 밑으로만 하회 안 한다면 그냥 좀더 들고 가시라. 그리고 상승해도 이게 퍽 하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적당히, 그죠? 적당히 청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현금 보유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10만원권 정도 올라갔을 때 여기도 강력한 저항이에요. 10만원이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튕겨내려고, 여기 튕겨오고, 그죠? 웅진코어입니까? 그거 뭐 인수전, 그죠?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거 해봐야 뭐, 그죠?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가서 좀 정리하고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우량한 종목으로 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거는,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그다음 펜오션. 펜오션도 거의 반토막 아닙니까? 아, 그죠? 주식 여러분들 다른 분도 혹시 시청하실 건데 내 주식 빠졌다 안 던지면 무조건 안 올라갑니다. 들고 있는다고. 반토막 속출이에요, 지금. 그죠? 펜오션도 지금 저항권입니다. 처지면 시원찮고요. 처지면 시원찮습니다. 올라타도 3,500원이 단기 목표치입니다. 3,500원 올라가기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다. 제 의견입니다. 안 처지고 올라타면 3,500원까지 노려보시고 처지면 청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상당히 힘드실 텐데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씀을. 손실을 보고 있으면 위축이 됩니다. 자, 위축이 되면 똑바른 판단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몸이 릴렉스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흔들흔들한 모습, 몸이 마음이 심란해져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본인이 나약해서도 아니고, 그건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왜 승승장구하면서 수익이 잘 나고 이렇게 가면 내가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아, 조금 손절해도 다시 또 만회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손절도 쉽게 쉽게 손이 잘 나가는데 지금 코너에 몰려 있단 말이죠. 손실폭이 크단 말이죠. 여유가 없단 말이죠. 마음에 금전적인 여유도 없다. 그러면 코너에 몰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죠? 저도 다 경험해봤습니다. 완전 이 돈을 날리면 끝장나는 그날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돈이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본인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요. 주식에 지금 집중을 하긴 하지만 이거 손절하면 끝장나는데 이 마음이 있으면요 안 됩니다. 손절해야 되는데 그 자리 와도 손절해야 되는 자리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손이 안 나가요. 왜? 이거 없으면 매매가 안 되거든요, 이제. 하지만 그 돈이라도 짧게 손절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되긴 되는데 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완전 끝난 것은 아니니까요. 제 의견 잘 수렴하셔서 제가 매도하라는 거는 본인이 판단해 보시고 해야 되겠다 하십시오. 그리고 좀더 들고 가라는 거는 의견을 그렇게 제시할게요.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릴렉스 하시고요. 평정심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시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